일단은 괜찮아 사랑이야가 발굴한 정말 최초 대회예요. 다시 한번 멋있게 가운데 해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랑 보여 들어볼까요? 네, 레몬이 한번 이대를 했는데 네, 가운데 모시고 만났는데 마지막 가운데네. 어우, 새로 나왔어요. 또 네, 시선을 좀 좋죠. 네, 언급된 트위스트 네, 네, 네 분 다 드리고 네, 시선을 가져주세요. 아마 성경 씨가 이 드라마 통해서 아마 배우로 되게 주목받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예, 특히 남자 팬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스태프들도 지금 거의 팬심으로 지금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연기적으로 기대할 게 많을 거예요. 그 성경 씨 그리고 제가 맡은 진서우라는 역할은요, 혜정이와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면서 항상 유복하게 자라고 1등만 하고 모든 걸 다 가져서 사랑을 받고 아주 잘 유대관계도 좋고 성격도 되게 밝고 좋아요. 근데 혜정이를 만남으로써 한 번도 뭔가를 잃어보거나 뺏겨본 적이 없는 아이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열등감도 뭐 자격지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처를 겪고서는 좀 극복해 나가고 표현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방법들이 조금은 서툴어요. 그래서 그게 뭐 혜정이에게 조금은 해가 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아프다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가 돼서 만났을 때도 그 예전에 그랬던 경험들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혜정이와 또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악녀다 뭐 이런 이미지의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냥 처음 닥쳐보는 상황 그리고 만난 사람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또 성장하는 모습들을 잘 그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너무 잘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한 막내인데 선배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네,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연기를 너무 같이 하고 있으면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되게 주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간의 성경씨의 모습과는 되게 다른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정말 훈훈한 칭찬까지.